자, 오랜만에 앰프인데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앰프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고품격이네 말이죠. 네. 요새 자꾸 이 고품격에 걸맞게 네. 패드 갖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좀 패드를 안 줘요 자꾸. 이것도 품격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갤럭시인데 그래도. 네.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야지 뭔가 좀 품격이 네. 나오는데 요새 자꾸 품격을 이렇게 강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품격 을 사실 제공해주는 그 패드가 이사님이랑 김현 PD님 두 분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제공을 해주시는데 두 분 다 안 갖고 나오시거나 회사에 안 오시거나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이라 요새 패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패드로 하지 않았을 때 또 단점이라면은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한 종류밖에 예, 정상적으로 전달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막 번잡스럽게 막 상품까지 하고 막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마이튼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뭐 오랜만에 앰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레이니 앰프 보네요. 레이니 앰프 또 시리즈로 뭐 이렇게 네 대를 연속으로 이렇게 볼 기회가 사실 흔치가 않아요. 저희도 거의 뭐 앰프 시리즈 중엔 처음으로 레이니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초기 있었죠? 며칠 전에 샀습니다 제가. 레이니 똘똘인데요. 레똘? 레똘.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레이니가 예전에 저 레이니 얽힌 추억이 있는데 레이니의 그 좀 모델명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잘 모를 때라 되게 어렸을 때 이제 한 20대 초반에 이제 밴드 합주실 가가지고 막 합주를 하는데 막 기타 막 톤이 막 무섭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레이니 앰프인데 와와와와 너무 크고 막 베이스도 다 잡아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 합주실 사장님을 불렀어요. 아 이게 톤이 너무 강해갖고 합주하는데 기타밖에 안 들린다. 사장님 들어갖고 딱 하나 해결책을 제시해줬죠. 네. 베이스를 네. EQ에서 베이스를 0으로 딱 내리더라고요. 아하. 0으로 딱 내리 이렇게 해야 된다 레이니는. 레이니는 워낙에 밴드 출력이 세고 저음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음을 다 올려놓고 일반적인 앰프 쓰듯이 쓰면 베이스를 다 잡아먹는다. 그러면서 베이스를 0으로 딱 놓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 남아있는 저한테 레이니의 인상은 베이스를 빼야 되는구나.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도 한번 그런 식으로 좀 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같이 리뷰해볼 첫 번째 레이니 시리즈 첫 번째 기타 앰프는 L5T112W 진공관 앰프입니다. 복스를 연상시키게 만들었죠? 네, 진짜 복스를 연상시키게 만들었는데 복스를 연상시키게 만들었다는 건 디자인이 굉장히 빈티지하다는 얘기잖아요. 클래스 A 앰프입니다. 아, 그렇죠. 네, 클래스 A, 뭐 B 이런 거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파형을 이렇게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파형을 상하를 자르죠. 네. 잘라가지고 서로 따로 증폭을 시킨 다음에 붙입니다. 이게 클래스 B예요. B예요. 네, 그리고 클래스 A는 그냥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 그대로 증폭을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음질이 깨끗하죠. 출력은 그 대신에 클래스 B가 좀 더 효율적인 게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이제 상하를 자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상체와 하체를 벌크업 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죠. 집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치는 커지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접합을 시킬 때 접합 부위가 상하체가 완벽하게 딱 원래 있던 자리로 붙는 게 아니고 들어가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 옆으로 살짝 이렇게 묶고 네. 이렇게 묶고 네. 이러면서 파형이 깨져서 왜곡률도 좀 더 심하고요. 더 심하고요. 네. 근데 클래스 A 앰프는 그대로 키우기 그대로요? 때문에 네. 왜곡률이 적어서 음질이 좋죠. 그 대신에 이 음압을 높이기에는 클래스 B가 좀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빈티지하지만 그렇죠. 깨끗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세부적인 스펙을 살펴보자면은 EL84 하나 들어가 있고요. A12X7 3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게가 무겁네요. 22.5kg. 그거를 날 못 들겠더라고요. 네, 이거를 아까 벌교 한 손으로 번쩍 드는 걸 보고 가볍구나 했는데 22.5kg로 그렇게 드는 거였군요. 네, 못 들겠더라고요. 벌교네요. 네, 네. 벌교뿐이 할 수 있는 벌교네요. 네. 그렇습니다. 셀레션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이쁘네. 뒤에서 봐도 되게 이뻐요. 네, 뒤에도 그릴이 멋지게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피님이 아까 뒤 그림 다 찍었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진공관도 여기 쭉 다 보이죠? 보여. 네, 다 보이고요. 후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네, 3180 네. 저기 아웃풋 결정할 수 있고요. 뭐 이펙트 루프 있고요. 후 스위치 끼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파워가 여기 있고 스탠바이가 여기 있어요. 아, 네. 파워는 뒤에, 스탠바이는 위에. 네, 여기 네. 약간 특이하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험버커 기타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험버커 기타의 클린, 브라이트 네 브라이트 브라이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중립이고요.
톤도 중립이고요. V 세팅 가볼게요. 라이트 모드가 아닌 다크 모드? 네. 노멀 모드죠? 일반 모드로 들어가. 여기서 브라이트 이런 느낌? 네.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냥 브라이트에다 놓고 쓰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네요. 드라이브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게 풀 드라이브입니다. 세팅이고요. V 세팅 가볼게요. 꺼끌꺼끌한 빈티지 느낌. 여기서 이제 우리 이걸 중립으로 맞춰놓고요. 톤을 좀 빼고 이러면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겠죠. 그러니까 중립 상태는 기본적으로 약간 빈티지하다 보시면 되겠죠.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요 하나 어떤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톤? 이 톤 3밴드 이퀄라이저 말고 톤이 또 하나 붙어있어요.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톤이 변합니다. 6, 7, 8, 네, 여기서 하나 들어보세요. 9. 네, 방금 들으셨죠? 이게 9에서... 여기서부터 10까지가 리니어가 아니고요. 네. 이렇게 가다가 9에서 팍 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앰프의 특성이라보다 약간 문제죠. 이거는 문제입니다. 확실히 문제고요. 확실하게 리니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톤 경우에는 9에서 갑자기 올라가는 게 이걸 뭐 기능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 근데 생각에는 이 문제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크랭크업 시킬 때 네.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톤으로만 쓰겠다는 거 여기 스레시홀드라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다 열린 것 같은 소리는 나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열린 소리고 이게 다 막힌 소리면 네. 0에서부터 10까지가 당연히 일정하게 구획이 되어 있어야지 9에서 갑자기 튀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앰프에 있어서 되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앰프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기계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악기의 지금 뽑기의 문제인지 우리가 지금 이 레이니 앰프의 112.5를 이 L5T 네. 맞죠? L5T112를 다 들어온 물량대로 다 갖다가 시험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앰프의 뽑기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 L5T가 가지고 있는 매력인지 아, 매력은 아니에요 무조건 장점? 이거는 잘못 무조건 단점입니다. 장점 절대 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앰프를 구입하시기 전에 시연시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에서 10에서 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나는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이 앰프의 기본 톤이나 이런 매력 을 뭐 이 정도의 기계적인 뭐 약간의 아쉬움이 그런 매력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좀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좀 기계적인 완성도에 그렇게 치면은 이건 분명히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톤이 구해서 먹는 거 이거를 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겠고 저희가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원하기는 그냥 이 앰프 뽑기 문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뭐 열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영국 건데 네 UK인데 Made in UK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건 싱글로 들어볼게요. 이게 힘이 없냐?
잘 어울리네요. 아, 참 빈티지하고 좋네요. 톤을 10으로 올리면 어떨까요? 너무 세. 안 좋다 이거. 네. 기본적으로 싱글의 톤을 잘 받쳐주기 때문에 톤을 10까지 올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까? 벌교 맞춰봐. 90만 원. 메이드 인 UK인데? 난 190만 원. 190만 원이요?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메이드 인 UK야. 120이요. 120만 원입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네. 진짜예요. 아이씨. 쟤는요. 쟤 미쳤네 저게. 쟤는 저걸 직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감별사. 네. 감별사 아니고 앰플을 만들어 갖고. 네. 무슨 우리가 뭐. 인후 병호라는 앰플 만들었는데. 네. 벌교한테 이런 걸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얼마 받으면 팔리겠냐. 그렇죠. 감별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가격 책정인으로서. 책정자. 네. 책정자. 책정자. 대단한데요. 아, 대단하네. 책정자. CJJ. 새로운 또 CJJ. 책정자. 네, 새로운 직업을 만들겠어요. 책정자. 요새 아주 뭐 가격 맞추는 거 있어서 신의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나 한 200만 원에서 30만 원 깎은 거거든. 와, 대단하네요. 120만 원입니다. 뭐... 이거보단 비쌀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140만 원 정도. 근데 톤 자체는요, 기본 톤 자체는 진짜 좋아요. 좋아요. 이 앰프 유일한 약점이라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톤의 그 불안정성인데 이게 그냥. 단지 이 앰프에서의 하나의 회로결함이었으면 좋겠고 다른 똑같은 모델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 대신에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수입처 분들도 이걸 막 들여오면서 뭐 톤을 1에서부터 10까지 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르고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그 크런치, 풀게임, 뭐 험버커. 뭐 버릴 톤은 하나도 없네요. 너무 싱글 뭐 다 좋습니다. 클린 톤, 브라이트 업 톤, 게인 톤, 크런치 톤, 풀 게인 톤. 네. 그 다 좋습니다. 그리고 EQ도 이 보통 가변성이 너무 많아도 무섭고 또 너무 적어도 무섭고. 그 옛날 처음에 이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베이스가 그렇게 안 많아요. 네. 예, 베이스가 그냥 레인이 시꺼먼 앰프는 진짜 베이스가 많은데 맞아요. 이건 그냥 등치에도 좀 조그맣고요. 아, 이거 베이스가 참 마음에 들어요. 베이스 그 양이 마음에 들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중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을 때 어떤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리버브도 많잖아요. 보통 리버브를 가운데쯤 넣으면 많거든요. 쓸데없이. 근데 딱 적당해. 네. 이건 풀로 놔도 이 정도. 그냥 가운데 하나 놓고 쓰려는 건가 봐, 다. 이런 거, 여기 이걸 빼고는 네, 전부 다 중립으로 해놔도 듣기가 좋다. 네,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뭐 딱 뭐 이렇게 뭐 트래블을 들거나 베이스를 네. 누르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륨 빼고는 다 중립에 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뭐 크런치 드라이브. 네. 오, 딱 좋아요. 중립. 어우 진짜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정말 레이니에서 이런 앰프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여기 한 줄평 소주 좀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뭐 블루스에서 락까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톤이 다 좋고요. 저 톤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긴 문제예요. 9에서 10까지만 탁탁하고 블루스에서 락까지 한 줄평 드리겠고요. 소주 120만 원? 네. 이거는 적절한 가격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좀 작고
소주 4잔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톤 점수죠 다. 네. 선생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정말 블루스 락까지 다 가능한 뭔가 빈티지한 느낌과 그 다음에 어떤 현대적인 인터페이스 뭐 이런 느낌에서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빈티지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노선을 밟은 것 같아요. 그런 편의성이라든가 톤의 깨끗함과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빈티지에 굉장히 잘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요. 네. 저도 되게 앰프에다가 잘 이렇게 뭐 이런 한줄평을 제가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줄평 와 소리 정말 좋다 이렇게 들리겠고요. 네. 그리고 회장국은 저도 만약에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120만원은 4그루 반을 드리고 싶은 정도의 퀄리티인데 이 톤 노브 이 톤 노브의 구실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9에서부터 10까지가 톤이 안 먹다 이렇게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톤이 정상적으로 먹습니다. 정상적으로 먹다가 90에서 갑자기 팍 쳐요. 볼륨까지 커집니다. 네, 볼륨까지 부스트가 막 될 정도로 뭐 써 있는 건 아니죠. 뭐 톤 끝에 그게 무슨 네, 톤 끝에 뭐 부스트라고 하면 이건 뭐 제 생각할 땐 차라리 부스트 노브를 따로 놓든가 따로 놓든가 아니면 거기 뭐 이렇게 문지방에 하나 있든지 네, 그래서 의도했다면은 굉장히 잘못 의도한 네. 것 같고요. 뭐 요 앰프의 문제였으면 좋겠지만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톤 노브 하나로 1점을 깎겠습니다. 세 그룹 반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괜히 찝찝해갖고 이 좋은 앰프 대하는 기분 다 망친 것 같아요. 망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톤 없었으면 나 다섯 개 줄 텐데. 네, 이거 괜히 잘못 달아놔가지고 이거 한 달 없어도 괜찮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까이고 가 이거를 아예 빼고 이 세 개 톤 노브의 가변성을 조금만 더 크게 했어도 충분히 이 톤을 만들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없어도 돼 이게 없어도 아니 파워를 여기다달라고 스탠바이를 여기다달라고 이거 없애는 게 낫지. 파워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가 약간 좀 쓸데없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LOT112 5W 풀진공간 클래스 A 앰프 같이 보셨고요. 정말 좋네요. 레이니톤 지금 시리즈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시리즈에서 이랬기 때문에 톤을 일일이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A 앰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